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토 호어 병법사체 48부 왕성탄을 사수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2년 6월 11일 선조가 영변으로 이동을 하자 선조를 따라 동행했던 신하들은 더 이상 자력으로 일본군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돼요. 지금 현재 자력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명예 적극적으로 지원군을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동 쪽에서 임세록을 파견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류성룡이 임세록을 접대를 하면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있긴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고 직접 이제 명예 수도 북경에 가가지고 지원군을 요청할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누가 가서 그러면은 지원군을 요청을 하러 사신의 임무를 맡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좀 약간 난감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명과의 외교 관계를 한데 있어서 나름 경험도 있고 또이 방면에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임세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알게 된 거잖아요. 명 측에서는 조선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신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명예 사신으로 갈 사람이 스스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데 확실히 이런 걸 보면 아직 조선이 망할 단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스스로 자원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무려 두 명이나 나옵니다. 서로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임무거든요. 잘못하면은 오해를 사가지고 명예에서 끝장이 날수 있는 거고 이게 또 명을 설득한다는 게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지간한 그런 자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지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하면요. 바로 그 유명한 사람들. 한국인이라면은 누구나 다한 번쯤 이름을 들어볼 법했던 그런 인물들. 바로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면은 쉽게 아시겠죠, 그죠? 이항복과 이덕형이 스스로 지원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말로 명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니까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당시 조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때 이항복은 병조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격에 있는 이항복이 사신으로 가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이거를 맡기게 되냐면은 역시 외교 업무 하면 항상 이 사람이죠, 이 시대에는. 그게 바로 이덕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덕형이 얼마 전에 고니 씨하고 이제 접선을 하려고 했다가 엉뚱하게 이제 가토 쪽으로 가는 바람에 실패를 했죠. 그렇게 해서 새끼로 새끼로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조정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과 없이 빈손으로 온게 이덕형은 몸에 좀 계속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결국 이제 이덕형이 이 일을 맡게 됐다는 거죠. 뭐 이항복과 이덕형 둘이 아주 그냥 죽마고 사이라는 거는 뭐 한국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사실 동갑은 아니에요. 나이 차이는 원래 좀 나긴 했어요. 근데 거의 이제 뭐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사이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오랜 친구였던 이항복이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덕형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덕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한시가 급해가지고 상황이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서 북경으로 가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타고 있는 말이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가지고 좀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항복이 바로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을 건네주면서 이 말은 튼튼하니까 빠르게 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탄 말을 갖다 양보를 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라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냐면은 이항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원군이 오지 않으면은 나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만나자. 지하에서 만나자. 라고 그렇게, 비장한 작별 인사를 건네죠. 자, 그러자 이제 이덕형이 또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원군을 이끌고 오지 못하면 나는 압록강을 절대 건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원군을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비장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서 떠나게 되는데, 이게 마치 옛날에 삼국통일 전쟁기 때 있었던 고장면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김춘추와 김유신. 이 둘도 좀 그런 이제 각별한 관계였죠. 그래서 그때 김춘추가 고구려의 사신으로 건너갈 때 이런 비장한 인사를 하고 가죠. 내가 반드시 가서 고구려를 내 편으로 돌려오겠다. 그게 안 되면 차라리 그냥 뭐 당이라도 내 편으로 돌려오겠다. 하여튼 뭐 이제 신라의 위기를 갖다 돌파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내 편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자기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서 이제 고구려를 건너가죠. 그러면서 그때 김유신도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당신이 못 돌아오면은 내가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평양선을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구해오겠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비장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서 헤어졌던 일화가 있는데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장면이죠.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항복하고 이덕형이 서로 비장한 각오를 세우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덕형은 명예 사신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조 조정은 일단 영변으로 이동하면서 명예 사신을 보내서 지원군을 받아온다. 뭐 여기까지 이제 플랜을 짜놨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요동에서 지원군이 오든 명 본국에서 지원군이 오든 하여튼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어디가 버텨줘야 되냐? 지금 버틸 만한 곳이 거기죠, 그죠? 평양성이 버텨줘야 되는데 과연 선조 조정이 영변으로 이동하는 사이 평양에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선조가 평양을 떠나 영변으로 이동하는 사이 과거 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평양에 남아서 성을 사수해야 했다는 거죠. 이에 평양 사수를 주장했던 윤두수가 유도대장이 되어 평양에 남았으며 순찰사 이원익도 남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평양성을 사수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도원수 김명원, 그 다음에 또 평양감사 송원신 등이 평양에 남겨집니다. 류성룡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임세록을 접대하기 위해서 평양에 남아있다가 중간에 이제 평양성을 나와서 선조에게 합류를 하게 돼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지원군을 받아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원군이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바로 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 지원군을 에스코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물이 류성룡이기 때문에 류성룡은 일단 평양을 중간에 빠져나와서 선조에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당시 평양을 사수하는 병력은 대략 한 4,000명 정도였는데 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첩을 지키기에는 좀 부족한 수요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평양의 군대를 지휘할 경험 많은 장수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한탄강을 지키고 있던 이일이 임진강 방어선이 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와서 평양에 합류하면서 적어도 남문 쪽 방어는 이일에게 맡길 수가 있었죠. 그러나 총지휘를 책임진 도원수 김명원이 연이은 패전으로 이미 권위가 많이 실추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총지휘를 결국에는 윤두수가 맡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이 평양성 방어 태세가 여간 좀 이제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윤두수는 천상 문관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군정에 그렇게까지 밝은 인물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류성룡이 차라리 이거를 좀 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류성룡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직함이 제대로 된 직함이 없는 상태예요. 선조한테 찍혀가지고 그죠? 좌의정 자리에서 잘려가지고 임세력 접대하는데 잠깐 좀 이제 등판을 했을 뿐이지 지금 공식적인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군정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거기다 이제 류성룡은 혹시 이제 명예 지원군이 올 걸 대비해서 중간에 이제 선조 조정이 있는 쪽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별다른 도움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평양성의 수비대는 여러모로 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볼게요. 성 안에 있는 군사와 민정들은 모두 3에서 4천명인데 성 각기에 나누어 배치했으나 대우가 정돈되지 못하여 성 위에 사람이 빽빽한 데도 있고 드문드문한 데도 있었으며 사람 위에 사람이 서서 어깨와 등이 서로 부딪히기도 했고 서너 설바지터 사이에 한 사람도 없는 것도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놓고 보면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적군이 이제 집중적으로 올 만한 곳에 주력 병력을 어느 정도
밀집해서 배치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적군이 딱 봐도 올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듬성듬성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라 이게 좀 되게 중구난 방식으로 배치한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일단 대오가 제대로 정돈되지 못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사람을 너무 빽빽하게 배치를 시켜가지고 서로 막 어깨가 막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줄지어 세우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아니 한눈터기로 사람이 없는 구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병력을 배치를 한게 아니라 사실 좀 중구난방식으로 배치를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했을 때뭐 정확하게 이유는 알수 없지만 총괄 지휘를 맡은 윤두수가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곳이죠, 평양에서. 을밀대 근처 소나무 가지에 옷을 여기저기 걸어놓고 의병이라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의병은 뭐 민중들이 무장을 해서 만든 그런 의병이 아니라 거짓 병사죠, 그죠? 그래서 거짓 병사를 했는데 그것도 뭐 소나무 가지에다 옷을 걸쳐가지고 한 형태. 속된 말로 좀 허접한 형태였다는 거죠. 뭔가 좀 불안하긴 해요, 이런 거 보면요. 좀더 이제 유능한 장군이 여기에 몇 명도 보유가 되고 유성룡 같은 인물들한테 차라리 총괄 지휘를 맡기고, 그리고 선조가 여기에 아예 남아 있었으면은 방어태세가 좀더 완전해졌을 수는 있겠죠. 물론 뭐 역사에 마냥은 없지만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군이 나름 이제 평양성 방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이윽고 일본군의 고니시와 구로라 연합부대가 대동강 강변에 도착을 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여튼 한반도가 방어하기 좋은 게 이건데, 아니 무슨 산 하나 놓으면 강이 나오고 강 하나 건너면 또산 하나 나오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군 입장에서는 짜증이 폭발할 것 같죠. 한강 건넜어요. 아 이제 큰강 건넜으니까 됐겠지는데 임진강이 나오네? 임진강 건넜어요. 뭐 예성강은 널널하게 건넜죠, 막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임진강, 예성강 건너고 난 다음에 또 대동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조선이 이게 관료제 국가라서 이런 건 되게 잘돼 있어요. 이런 거할 때마다 배들을 싹다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봉건제 국가잖아요. 옛날 이게 중세 유럽 100년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봉건제 국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저하게 배를 끌어가는 게좀 힘들어요. 왜냐면 꼭 누군가가 그렇게 지휘 명령 이탈해가지고 어디다가 배를 갖다 흘려놓거나 그런 경우가 꼭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관료제 국가의 장점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건 되게 철저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배란 배는 싹다 끌어가 버린 바람에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대체 대동강을 건너갈 뾰족한 수가 이번에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니시가 어떻게 하냐? 예전에 가토가 한강에서 했던 방식을 한번 써봅니다, 자기도. 그래서 고니시가 이제 평양성 남쪽에 있는 양각도라는 그 섬이 있어요. 그쪽 방면에 진출을 하면서 평양성을 향해서 무차별 조총 사격을 가함으로써 위력 시위를 벌이게 됐다는 거죠. 뭐 자기도 대충 얘기 들었겠죠. 가토가 한강 방어대선에서 한번 이렇게 딱꽁지 해주니까 조선군이 겁먹고 도망갔다더라. 그래서 자기도 한번 따라서 해본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협 사격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행운은 사실 딱한 번, 한강에서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사기가 너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었고, 평양에서는 이런 게 먹힐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의 조총 사격이 빗발쳐가지고 당시 평양성의 대동문 지붕을 강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일본군이 위력 사격을 보였지만 조선군은 흔들림 없는 수비 태세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일본군의 조총 사격에 조선군은 방패 뒤에 숨어서 편전을 쏘기도 하고, 또 도원수 김명헌이 용사 몇 명을 선발해서 빠른 배를 타고 강을 오가면서 일본군에게 기습 사격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이 이제 섬 중간중간에 복병을 이제 심어놔가지고 일본군의 도강을 대비하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조선군의 장키라고 할수 있는 총통이 또 여기서 불을 뿜으면서, 일단 고니시는 1차 시도가 실패를 하면서 후방으로 할수 없이 군을 물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략 이하 내용 보면요. 적병 67명이 강가에 이르러 성을 향하여 조총을 쏘았는데 그 소리가 매우 웅장하였다. 실질적으로 무슨 타격을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위협 사격을 가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뭐 지붕이나 성벽에 막 기둥 이런 데 조총 탄환이
박히기도 하고 또 부상 당한 사람도 좀 있긴 있었대요. 하지만 한강 방어선이었으면 그냥 여기서 바로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우르르 무너졌겠지만 평양은 그래도 어쨌든 세자가 있었고 또 평양에 있는 주민들이나 평양에 있던 수비대는 나름 또 이제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요 정도에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하 또 내용을 보시면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류성룡이에요. 류성룡이 중간에 빠져나왔는데 아직은 평양에 있던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죠. 내가 군관 강사익을 불러 방패 안에서 편전으로 적병을 소개했다. 화살이 강 건너 모래 위에 떨어졌는데 적병이 왕짓하다가 물러갔다. 원수가,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도원수 김영원이죠. 활잘 쏘는 사람을 동원하여 날랜 배를 타고 강 가운데서 적병을 향해 쏘는데 배가 동쪽 언덕에 점점 가까워지자 적병도 물러나 피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권희씨 입장에서 딱히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풍질이나 하면서 위협 사격 가하는 걸로 끝내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군도 여기에 이제 맞대응하면서 똑같이 이제 위협 사격을 하면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군이 지금 날개가 달리지 않는 이상 대동강을 건널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또 대동강 건너면 바로 평양성이에요. 또 평양성이 보통 일반 성체보다 훨씬 규모도 컸고 나름 이제 방어 시설도 잘 갖춰진 성이기 때문에 일본군 입장에서는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조선군 입장에서는 내심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그거는 다음번 이제 지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었는데, 조선군 입장에서 내심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 때는 음력 6월이니까 양력으로 치면은 거의 뭐 7월에서 8월 정도쯤 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한여름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봤을 때, 보통 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장마가 오고, 그거 끝나면 이제 삼복 무더위가 오는데, 요때는 비가 잘안 와요, 또. 그러니까, 전쟁 딱 개전 초기에는 비가 그렇게 자주 오더니, 이번에 또 정작 좀 와줘야 될이 타이밍에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강물이 좀 빠른 속도로 말라가죠. 그러니까, 대동강이 빠른 속도로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동강이 유해처인 거는 맞았지만 군데군데 얕은 여울이 존재했어요. 더군다나 이런 지역이 계속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수준으로 물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였냐면은 능라도 부근의 왕성탄이라는 여울이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통해서 놓고 보시면요. 평양성이 한양이나 개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요새인 성이에요. 이 평양성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이렇습니다. 자, 평양성 앞쪽으로는 대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강이죠.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대동강보다는 조금 이제 작은 규모의 보통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평양성은 대동강과 보통강으로 감싸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의 3면 정도가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완전 천연의 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평양성은 총 이제 4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을 갖고 있는데, 이 4중 성벽이라고 해가지고 성벽이 4바퀴로 감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평양성 성 자체가 일종의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대동강과 보통강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거, 거기가 이제 외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 그리고 내성, 북성, 요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구획마다 이제 서로 통하는 문들이 있는데, 문은 원래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의 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이제 대표적인 문몇 개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문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적군이 거피문 방향으로 치고 들어온다면은, 외성이 함락되면은 중성에서, 중성이 함락되면 내성에서, 내성이 함락되면 북성에서, 그리고 이제 을밀대가 이제 최후의 보루가 되는 그런 지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울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문이나 대동문이나
칠성이나 하여튼 중간 지대가 뚫리게 되면 좀 피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 수비 병력들이 각각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이제 거기서 방어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성을 조금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평양성이 상당히 요새화된 지역인 것도 맞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격전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한양이나 개성에 비해서는 훨씬 요새화된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평양성이 무슨 뭐 무적의 그런 철옹성이었냐라고 하면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함락시키려고 하면은 함락시킬 수는 있었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한양이나 개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군이 봤을 땐 난이도가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평양성 앞쪽에 대동강, 상당히 큰 강이죠. 큰 강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섬도 조금씩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지리 시간에 하중도라고 이제 했을 텐데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섬이 뭐가 있냐면은 자, 남쪽에는 양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조선군이 나루터를 설치를 해놓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양각도를 경유해가지고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건너온다면 역시 또 이쪽으로 건너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면에 고니시가 군대를 주둔시키고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평양성을 향해서 한번 위력 시위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방면은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이일이 이쪽을 담당해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능라도라는 섬이 있죠. 이 능라도라는 섬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루터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조선군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능라도로 경유해가지고 반대편으로 건너는 건데, 아, 그래서 이때 당시 평안도 지역을 담당했던 일본군이 고니시 부대였기 때문에 일본군 배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니시 부대가 1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니시가 직접 부대를 이끌고 양각도 방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위였던 쓰시마, 도주, 소, 요시토시가 능라도 방면에 포진해 있고, 그렇게 해서 1선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대였던 구로다는 원래는 황해도 방면이잖아요. 근데 평양 함락까지만 이제 같이 행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로다 부대가 2선으로 살짝 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 이제 조선군 입장에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얼핏 보면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의외로 여기가 이제 얕은 여울인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능라도 부근에 있는 왕성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보라색으로 이제 색칠한 바로 그 부분이죠. 요 일대가 의외로 이제 수심이 얕은 그런 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군이 다행히 아직은 정확하게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뭄이 든다면은 왕성탄의 그런 얕은 여울 지대가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조선군도 여기에다가 병력을 배치를 하게 됐으니, 평안도 병마사였던 이윤덕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순찰사 이원익이 직접 여기에 나가가지고 감독을 하는 그런 구조로 왕성탄 수비를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군 입장에서는 하여튼 왕성탄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었는데, 일본군 입장에서도 딱히 무슨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고니시가 이 정도는 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동강 중에서도 어딘가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여울이 있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울이 드러날 때까지 어떻게 하자? 일단 기다리자. 왜냐면 지금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이 상태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여울이 드러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일본군이 계속 대기 상태를 갖다 유지를 하면서 한참 동안 서로 대치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14일이 됐을 무렵인데 한창 대치가 있을 때 이원익이 일본군 진영에 대한 야습을 건의를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이원익이 이제 왕성탄 부근에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일본군의 동태를 쭉 살펴보니까 얘들이 그 여울이 드러나는 시점까지 좀 이제 버티기로 작정을 한것 같다. 근데 마냥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애들이 어떻게 돼 있다. 자세도 좀 풀어지고 방심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역으로 공격을 갈 거라고 대비를 좀안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원익이 건의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원익이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도영수 김명원도 한번 살펴보느니 맞는 것 같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여원은 되게 신중한 성격의 사람이죠. 근데 김여원이 오케이 할 정도면은 당시 일본군이 정말로 방심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 그래서 이에 조선군은 어떻게 하냐면은 특별히 이제 용사들을 수백 명 정도를 선발을 해가지고 고원백이라는 장군을 지휘관으로 임명해서 밤을 틈타 대동강을 건너 일본군 진영에 야습을 가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조선군이 왕성탄을 통해서 야습을 가하면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군에게 왕성탄의 비밀을 알려줄 우려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조선군은 밤중에 몰래, 아까 이제 말씀드린 두 개의 나루토가 있었죠? 하나는 양각도방면, 하나는 능라도방면. 그래서 이번에 어느 쪽을 택하냐면은 능라도 방면에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밤중에 이제 대동강을 건너서 일본군의 야습을 가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과연 조선군의 야습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습을 하기로 결정한 조선군. 자, 그러면서 일단 조선군이 고원백의 지휘하에 특별히 선발된 용사 수백 명을 배에 태워가지고 능라도 방면 나루터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군에게 기습을 가하기로 했죠. 근데 문제가 이때 고원백의 부대가 예상보다 좀 출진이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본래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원래는 야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고원백의 부대가 강을 건너서는 무렵에 이미 먼동이 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찬스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보초 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제일 방심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오히려 한밤중이 아니에요. 제일 방심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딱 새벽이 오기 직전이죠, 그죠? 그때가 제일 방심하는 시간이에요. 뜻밖에도 이때 조선군이 원래 의도했던 건 그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사람이 제일 방심할 만한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먼동이 틀 무렵에 기습을 가하게 됐는데, 확실히 이때 일본군이 방심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보초도 좀 이제 정확하게 잘안 세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보초들이 뭐 졸거나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군의 기습에 대해서 별로 대비를 안 했는지, 초반 공세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일본군은 잠에 골아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군의 기습에 걸려 들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한번 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군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고원백의 부대는 능라도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던 쓰시마 도주 소 요시토시 부대를 급습을 한데 성공을 했고, 이 초기 고원백 부대의 급습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여완 등이 성 위에서 이 모양을 바라보고, 일본군이 좀 이제 다소 풀어진 모습을 본 거죠. 야함을 틈타 엄습하면 이길 것이라 여겨. 그러니까 김영원이 임진강 방어선에서 가토가 했던 유인 작전에 원래 이제 안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김영원이 상당히 신중한 스타일의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김영원이 오케이를 할 정도면은 이때 일본군이 정말 방심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법도 하지. 지금까지 오면서 뭐 일본군이 조선군 상대로 항상 널널하게 이겨왔고 또 평양성 전투에서도 계속 조선군이 수비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방심할 법도 해요. 그래서 날쌘 군사를 뽑아 고원백 등에게 거느리게 하여 부병로 아래 능라도 나루터에서 몰래 배를 타고 건너게 했다. 그런데 처음에 삼경에 적을 치기로 약속했다가 그만 시간을 놓쳐서 강을 건넜을 때는 이미 벌써 먼 동이 환하게 트였다. 자, 그런데 이게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게, 적의 장막 속을 보니 적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얘들 보면 정말로 방심했던 것 같아요. 뭐, 보초도 제대로 안 세워놓고 그냥 다 널브러져서 잤던 것 같은데, 적이 제1진으로 쳐들어가 적병이 놀라서 요란해졌다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1진은 고니시 부대 중에서도 쓰시마 출신의 요시토시 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활로 적병을 많이 쏘아 죽였으며, 기타 등등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조선군이 처음에 이제 신나게 밟았죠. 그러면서 적의 말 300여 피를 빼앗았다. 상당한 전과를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요시토시 부대가 당연히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양각도 방면에 있던 고니시 부대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선에 있었던 구로다 부대한테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 후에 여러 진의 병력이 적병이 모두 일어나 많은 군사가 한꺼번에 몰려오자, 물론 뭐 이제 고니시 측에서도 지원병을 보냈겠지만 주로 이제 구로다 쪽 부대가 먼저 도착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적군이 몰려오니까 이제 조선군도 뭐할 만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빠질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빠져나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서 도로 이제 배에 탈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지게 돼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선조 수정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진비록에 넣었고. 선조 수정실록에 따르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조선군이 퇴각을 하려고 배에 올라탔는데, 올라타서 뭐 이제 잘 퇴각을 하고 있었어요, 순차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배한 척이 모래톱에 처박히는 바람에 병사들이 일부가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서 배를 몰던 사람들이 겁을 낸 거죠. 우리 갔다가 괜히 이렇게 모래톱에 박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서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머지 배들이, 이건 이제 진비록에 나와 있는 얘기죠, 나머지 배들이 아군을 이제 태우기 위해서 강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강 한복판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진짜 전쟁사로 보면은 참 수도 없이 나오는 장면인데, 정말 흔하게 나오는 장면 중 하나예요. 아군이 적군에게 쫓겨가지고 막 한참 도망을 치고 있어요. 주로 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럼 성을 지키고 있던 수비대가 빨리 성문을 열어서 도망치는 아군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랬다가 적군이 뒤따라 들어올까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성문을 닫아 걸고서 아예 아군을, 그냥 도망쳐오는 아군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게, 이게 동서고금 전쟁사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일이 여기서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래톱에 배한 층이 이제 처박히니까 겁을 먹은 사공들이 강가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결국 많은 병력들이 배를 타지 못하고 강변에 고립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고립이 된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는데, 이때 선조 수정실록에 따르면은 전사자가 조선 측에서도 5, 6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3분의 1 정도가 고립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잘 건너왔겠지만, 배를 타고서. 그래서 이제 이 고립됐던 병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니까 거기서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 거리면서 싸웠겠죠. 그러면서 막 하나 둘 쓰러져 나가고, 또 이제 황금대 임진강 시즌2가 나오는 거죠. 또 몇몇 천막 이제 강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익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거의 전멸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하여튼 고립된 병사들이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는 거죠. 맞다! 지금 대동강 중에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지점이 있지. 거기가 바로 왕성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고립된 조선군이 어디로 우르르 몰려오게 되냐면은 왕성탄으로, 이때 왕성탄으로 우르르 몰려오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부 병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왕성탄의 여우를 건너서 가까스로 평양성으로 생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제 일부 병력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건 다행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서 왕성탄의 비밀이 일본군에게 알려져 버렸다는 거죠. 바야흐로 평양성의 운명은 또다시 풍전등화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평양성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